국민의힘은 코인 보유 전수조사에 응하십시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근거 없는 음해를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책입니까? 없던 호랑이도 세 사람이 모이면 사실이 된다더니 그런 의도입니까? 3인성으로 제1야당 대표를 음해하지 말고 전수조사로 사실을 확인합시다. 방법도 국민의힘이 제시하십시오.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코인 투자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코인 논란으로 정치적 이익을 한몫 제대로 챙기겠다는 정략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거울에 비친 일그러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뿐인 공수표 날리지 말고 지도부와 소속 의원 모두 우리 당이 제안한 코인 보유 전수조사에 응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가산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5월 안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부칙의 즉각 시행을 명시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략적 의도가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지도부부터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협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